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았느요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옮기웠는데 들림받아 올라갔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옮기오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 증거가 뭐냐 궁금한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에녹의 신앙이 그때 그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이라야 들림 받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아이고 그러면 나는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 할수 있습니다 될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될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환란이 많은 징조를 보거든 그 환란을 능히 통과하고가 아니에요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세 가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애녹의 신앙 예, 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 증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애녹은 생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다 예. 우리 장세기 5장 2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에녹의 신앙은 특징은요 노아홍수 직전이에요. 예, 바로 홍수로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사람들이 엄난하고 폐역하고 죄악에 가득 찬다 영성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과 육으로 만들었는데 영성이 다 죽고 육체만 남아. 육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쓰레기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썰어버리겠다는그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귀하다 해서 산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는 마지막 들림 받아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 동행이 할라크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는 산책하다. 함께 걷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 두고 내 손에 예수님 잡혀 있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신자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인데 한마디로 동행에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해도요. 마음이 합하면 기쁩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과 함께 뜻이 맞으면요, 얘기가 술술술 나와. 저 사람은 말이 없어. 근데 집에 가면 말 잘해요. 뜻이 맞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밖에 나가면 말하기 싫은 거예요. 뜻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는 의사소통이 되고 함께 걷고 싶고, 그 걷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주님 세운 계 성도들 행복한 산책길 천국가의 그 아름다운 산책 영광스러운 여행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내 뜻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해서. 할렐루야.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이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위해 목춤 바치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 겸하여 섬기고 세상 겸하여 섬기고 반반씩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올인하는 예. 그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이에요. 조선시대 광해군 때에. 나성룡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나성룡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광해군이 임금일 때 그만 죄를 지어서 교수형을 받게 되었어요. 효자였던 이 나성룡이 마지막으로 광해군에게 집에 가서 열로하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광해군이 생각해 보니 이건 안 되겠어. 잘못된 설례를 남기면 또안 되고. 갔다 뭐 도망쳐버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안 된다. 그런데 래이 나성룡의 친구가 나섰어요. 이대로라고 하는 친구가 나서서 내가 보정을 서겠습니다 왕이요. 내가, 내 친구 나성룡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대로를 평소 잘 아는 이 광해군이 너 만용을 부리지 마라. 대로야. 너 이성룡을 얼마나 믿느냐? 전 그가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고 너 믿느냐? 넌그 만용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친구고 그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절친한 친구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전하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걸고 내 친구를 갔다 올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때를 쓰는지 할수 없이 이나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 이대로를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교수형이 집행되는 날 끝까지 나 성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모든 사람들이 이 대로는 등신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광해군까지 내가는 만용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을 어떻게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네가 약속한 대로 너는 죽어야 한다. 정오가 가까워서 교수대로 끌려가 이제 이 대로의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나 성룡을 돌아오지 않는 나 성룡을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그러자 목에 갓, 밧줄이 걸린 이 이대로가 눈을 부릅뜬채 죽기 전인데도 내 친구 나 성룡을 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 성룡을 내 친구를 어떻게 안단 말이오. 나는 내 친구를 믿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내가 친구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게 혀를 쩌쩌 차고요. 사형관이 고개를 돌려 광해군을 바라보자 광해군이 죽결하는 사인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 소리소리를 지는 꾸과음을 지르면서 형 집행하지 마시오 중지하시오 소리치며 오는데 나성영이었습니다. 나성영.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나와서 내리더니 광해군 앞에 물어볼 꼴고. 오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겨우 살았어요. 이제 돌아왔어요. 내 친구를 풀어주시오. 사형수는 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어요. 나성용과 이대로가 서로 끌어안고 작별을 구합니다. 나성용이 말하면 이대로. 나를 믿어준 내 친구 이대로요. 나의 소중한 친구요. 저 세상에 갔어도 나는 자네를 결코 잊지 않겠네. 이대로는 나성용을 껴안고 내 소중한 친구 나 성룡 우리 다음 세상에서도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되세요. 두 사람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부, 비웃었던 사람이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교수형의 밧줄이 이대로의 목에서 나 성룡의 목으로 바뀌어 걸렸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하려는 찰나에 광예군이 교수형을 중지시켰습니다.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는 그 높은 단에서 내려왔어요. 나성용과 이대로. 그두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 가서 주위 사람이 들리지 않을 만한 나자막한 말로. 부럽구나. 참으로 부럽구나. 내게는 자네 같은 친구들이 없어. 내 모든 것을 다 죽어라도 너희 두 사람의 우정을 내가 가지고 싶다. 눈물이 걸서 글성에서 강해군이 얘기하고 다시 높은 단으로 올라갔서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왕의 권위로 결정하노라. 저두 사람을 모두 방면하겠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두 사람의 이 조순의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이다. 사형장에 모였던 모든 원로 대신들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다 환호를 지르고 강해군 네. 만세를.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만고불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인 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내 뜻은 죽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친구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볼 때, 아,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주님은 나의 구주지 하나님인데 내가 중간에 바꿨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구주가 되시는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 다시 바꿨어요. 구주보다는 친구가 사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였더라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대로 나 성령만 서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랑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어 주셨고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다가 여러분이 죽는다면 주님의 참 친구가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행을 하는 친구가 들림바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사도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피박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예수님과 죽는 순간까지 동행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일생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죽든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몸에 나의 삶의 흔적에서 예수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 죽음이 와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나에겐 영광이니라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은그 사악하고 엄란한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에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넌 됐다 하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대요. 그러면 자녀를 낳았기엔 그러니까 모두셀라만 아니라 여러 자녀를 낳으면서 그 악한, 음란한, 폐역한 시대, 홍수 심판, 직전의 시대, 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엘리아처럼 하늘이 불이 떨어지는 능력, 베드로처럼 뭐 안전병인을 일으키고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녹은 그 사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잘 키웠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개인의 경건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와 함께. 자녀들을 잘 키웠다.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할렐루야. 이건 우리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 살리는 건 우리 못 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엘리아 같치는못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자녀들,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는 할수 있잖아요. 말씀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들림받는 삶의 두 번째 요소라는. 동행과 함께. 에녹은 사악한 시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자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제가 교육대학에 다닐 때 거기서 많이 배운 것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아동 발달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7살 넘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지식 교육이지 인성 교육은 끝났다는 거예요. 7살 이전에 인성교육이 그러면 유치부실에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부 이전에 인성교육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벌어도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3살 때 인성교육 안돼 있으면 그 벌어선 80까지 간다는 말이 딱 맞는 겁니다. 유아부, 유치부 교육, 영아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년부 올라가고 그다음 중고등부는 그냥 지식 교육이에요. 그건 선배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아부나 유아부, 유치부에 교회가 최대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해 놓으면요 세상으로 갔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이 해피 클래스를 이제 8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요 축복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전도와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문화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일에 보니까 주중에 18과목 중에 주중에 절반, 주일에 절반, 주일에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데 주중에도 있습니다. 화요반도 있고 수요반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다 배우고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행복한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감목 중에 뭐 영어 해야 반 주일날 합니다. 그리고 뭐 블루반, 그림반, 컴퓨터반 하는데 이 같은 시각에 예, 아기 교실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영아 유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동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을 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교실감 아기 교실은 우리 황은지 사모님이 하시는데 오르다라고 오르다라고 하는 이게 가베 교육과 같은 겁니다. 박동희 전도사님이 하시는 그 시각에 이거 어린 아이들 맡아서 교육시키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교육입니다. 지혜의 빛이라는 어린 아이를 영아 때 유아 때 그때 교육을 잘 시켜.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회 의 가장 중요한 꼴이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영아 유아 때부터. 자녀들을 내 손자 손녀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는 거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도 하나가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이 65세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러면 여기 문맥 그대로 보면 모두셀라를 낳기 전에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 안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숨겼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수 있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5세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모두셀라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애녹을 부르더니 내가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너에게 사인을 하나 주겠다. 애녹아 너 아들 줄 테니 이름을 모두셀라라 지어라. 하나님 이 모두셀라는 창던지는자 아닙니까? 마을 지키는 보초병 아닙니까? 그래. 그 마을의 보초병이 죽으면 그 마을은 섭격당해 전멸당하는 거야. 모두셀라를 줄테니 그 아들 이름을 모두셀라라 짓고 그 아들이 죽을 때이 땅에 심판이 임하느니라. 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랄 때, 모두셀라 하루에 밥 먹을 때한 번은 보잖아요. 세끼 먹으면 세 번은 보잖아요. 정신 없이 에 녹이 살다가 모두셀라 보는 순간 아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 온다. 자 이제 정말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아들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했으니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경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애녹의 신앙입니다. 결국에는 장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했는데 그때가 바로 모두셀라 969살입니다. 정확하게 1년의 오차가 없습니다. 천살 가까이 살았던 모두셀라 969살에 죽는데 그때가 노아 600세 홍수가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 1에게라도 변함없습니다. 구약에 456번 예수님이 온다 했고, 오셨고, 1517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가 456번 구약에 예언됐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재림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재림하신다. 이건 1517번입니다. 반드시 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 전에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의오령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하는 공중재림의 날,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랩철드, 빛과 같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지상에서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고 감사에 깨어 있고 우리의 삶에 경승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 들으며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사악한 시대의 가정중심 신앙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는 승리로운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녹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심판을 선포하는 신앙이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의 칠체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지하려 하심이라 하였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에녹의 신앙,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간 신앙,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간 신앙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사악한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지킨 신앙 세 번째는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홍수 직전에 패약한 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들 이 죄를 저지르면 심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여러분 테러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그들의 죄악을 보고, 의로운 분노가 거룩한 애노게 가슴속에 견딜 수 없어. 회개하라. 주께서 그 수많은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그난하고 강팍한 말과 일을 심판할 것이다.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돌 던지고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잡고,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니까 데리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산채로고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자 되기를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이 사악한 시대의 가정 중심의 신앙,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죽어가는 생명을 주님께로 인다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